네, 이번에는 무슨 띠 하실 거예요? 소띠요. 네, 해주세요. 소띠 같은 경우에는 성격적으로 봤을 땐 인내심이 되게 강하고 우직하고 믿음직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한편으로는 고집도 세고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성격들을 가지고 계신 띠라고 해요. 근데 이제 26살의 정축생이신 분들은 이동수가 드는 해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게 기회이니 이동을 하셔서 내가 거기에서 정직하게 겁먹지 말고 기회를 잡으면 내 한 자리는 2년 안에 채워진다라고 하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38살의 을축생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뚜렷하게 없으면 우왕좌왕 굉장히 마음에서 기복이 있고 마음속에서 이게 뭔가 확고함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복이 굉장히 센 해라고 하니까 안 풀린다라고 겁먹지 마시고 그렇다라고 해서 포기하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내가 하던 대로 목표의식만 가지고 쭉 이게 직진을 하시다 보면 3년 안에 그 일이 이뤄질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 50세 개축생 갑자기 손재수가 드는 해일 거예요. 그래서 항시 문서라든가 금전에 뭐 빌림이라든가 혹시 빌려를 준다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내가 뭔가 대출을 끼고 있다든가 뭐 이런 금전 문제가 굉장히 가장 크실 거예요. 그런 거에 있을 때 조심을 하셔야 된대요. 그리고 보증 쓰는 거, 요즘에 그런 거 하신 분들은 많이 없다고는 하지만 아직 점사를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믿는 사람들한테 신뢰가 가더라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셔야 내가 재물에 손재수가 없다라고 하고, 또 이성 문제에 있어서 내가 가족이 있고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이 있을지라도 이성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그런 바람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이성 문제도 있다라고 하면 과감히 좀 쳐내주셔야 될 것 같고, 62세 신축생. 내가 지금 높은 자리까지 아마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갖춰놓고 내가 이 정도의 명예와 재물과 뭐 그런 거를 갖추고 있는 분이라면 더 겸손해야 그걸 내가 명예와 금전을 끝까지 갖고 가실 수 있지. 그렇지, 겸손함을 잃다 보면은 내가 질타와 또 구설과 시비와 관제가 낄 일이 분명히 있으니 좀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안 좋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회복될 일이 있다. 점점 회복될 일이 있으니 내 몸부터 추스려라. 욕심은 너무 과하게 부리지 마라.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가셔라 라는 공수를 받았어요. 끝! 끝! 뭐 뒤에 분들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한 70대이신 분도 있고 80대이신 분들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공수를 못 받았고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